멕시코 카르텔 조직원 6명이 1,100파운드가 넘는 크리스탈 메스 마약을 텍사스를 통해 마이애미로 밀반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마약을 탐지하기 어렵도록 콘크리트 타일 속에 숨겨 이를 가득 실은 트럭을 통해 밀수하거나 페인트통 속에 마약을 녹여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 지방검찰청은 카르텔의 두목 알폰소 루스티안과 그외 카르텔 멤버 3명 등을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